자, 이번 시간은 등기 절차 강론으로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에 관한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교재 152페이지 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부동산을 원시 취득한 사람이 최초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개설이 돼요. 자, 나머지 등기들은 등기함으로써 취득,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존 등기는 이미 원시 취득한,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언제 보존 등기 하느냐? 건물 신축했거나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즉, 뭐예요? 원시 취득하는 건물이나 토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축 또는 바다를 막아서 이두 가지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규약상 공용 부분을 말소했을 때, 이건 시험에 최근에 여러 차례 질문 나옵니다. 규약상 공유 부분을 말소하게 되면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보존 등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직권호 보존 등기는 특수한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적극하게 있을 때 이건 좀 이따 직권 보존 등기 절차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무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의무자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내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정보의 원인과 날짜 자체 둘다 없습니다. 권리 등기 중에서 등기 원인과 그 원일자가 없는 건 유일하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나머지 권리 등기 전부 다 등기 원인과 날짜를 써야 돼요. 신청 정보에. 그리고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증명, 제3자 허가 정보 등은 일체 내질 않습니다.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뭐 토지거래 허가서를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 기본서 153페이지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에서 단독 신청한다. 원인과 날짜 쓰지 않는다. 이 말하고, 그다음에 신청인, 요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 규정된 1호부터 4호까지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 자, 이것은 등기 명의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더라. 단독 의무자 자체가 없다. 의무자가 없다. 이건 등기 의무자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신청인이 등기 신청인이 부동산 등기법에 5조에 자 규정되어 있는데 요게 신청 적격자라고 표현되죠. 신청 적격자. 신청 적격자. 소유권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해야 돼. 사실 있음을 증명. 그래서 요 신청인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 이것은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토지 건물로 나눴을 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1호가 뭐냐? 대장상. 자, 이것은 토지도 공통, 건물도 공통인데, 이게 뭐냐? 대장상. 요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상. 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153페이지 책에 그대로 조문을 옮겨놨으니까 보시면, 세상에 원시 취득자는 누구냐? 최초 소유자입니다.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인 및 포괄 승계인. 요게 제2호입니다.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이게 원시 취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속인과 포괄 승계인. 최초 소유자를 포괄승계 받았을 때. 따라서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대장상 소유권을 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니까 여기서 이전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안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여야 된다. 이 얘기고 다만 여기서 예외가 하나 존재해요. 이전을 받으면 안 되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어. 단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예외조태입니다. 즉, 자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승계취득자이므로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은 사람은 국가 앞으로 보호존등할 필요 없고 이전을 받은 사람 직접 보호존등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도 토지도 건물도 다 공통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다 1호에 의해서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했다 건축물 대장에 최초수를 등록해주죠. 왜? 건축 최초로 건축을 완공한 자 앞으로 원시취득자이므로 토지나 토지를 원시취득했다. 즉 바다를 막아서 공유수을 매입해서 최초 취득했다. 그럼 이 사람은 전부 다 원시취득자이므로 최초수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나오는데 이 이후 판결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속인과 포괄승계인이기 때문에 이루어서 특히 특정승계인은 안 돼요. 포괄승계인 이후 이후가 뭐라고요?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판결 받은 자죠. 이때 판결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종류를 불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법 판결 세 번 나온다겠죠? 제일 먼저 나온 판결이 민법 187조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즉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의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 할 때 이 판결은 형성 판결만 얘기한다.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 신청의 예외를 인정한 판결,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확정된 이행 판결. 원칙, 즉 공유를 불허한 판결 같은 예외가 있다 했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 자, 여기 65조 제2호. 이거는 종류 불문, 즉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묻지 않고 판결 주문에 나와 있든 판결 이유 중에 나와 있든 묻지 않는다. 다만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피고 적용, 피고 문제, 피고에 관련해서 자, 피고는 토지 경우는 자, 피고는 피고는 누구냐? 대장상 소유자로 최초 소유자 등록된 자 1호 있죠? 이 사람을 피고로 해야 되는데 만약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이거나 또는 특정할 수 없다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특수한 문제 생겼다면 일제시대에 일본 이름 있는데 누군지 몰라 이런 게 있다면 어떨 거냐? 이때 토지의 경우는 무주문은 국유가 원칙이니까 반드시 국가를 피고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돼. 이거를 잘못 가면 다 적격이 없어. 즉 토지의 경우 시장 피고 적격이 없어. 건물의 경우 국가를 피고 적격이 없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구청 이렇게 가야 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축 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한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래야지 건축 허가 받은 사람 건축 허가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허가 받았다 그 사람 반드시 대장상 소유자 등록된 자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판결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 수용. 수용도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수용 받은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만 그래요. 미등기 부동산.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이것은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가 된 부동산을 수용했다. 그럼 이 등기가 됐으면 수용은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보존등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됐으면 이것은 실무상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시 취득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등기를 직권말소일차 병행된다. 이건 나중에 수용했다란 등기할 때 요게 따라온다는 거 요거 같이 알아두면 되고, 보존등기할 때의 수용, 이것은 반드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문제입니다. 그럼 네 번째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건물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만. 그래서 이것을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건물, 요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여기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그럼 요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는 뭐냐? 시장군수 청이 발행한 확인서에는 소유자 표시와 이게 명백히 나타나 있어요. 이게 사실 확인서라고 하죠. 이런 시장 등기 발행 사실 확인서만 되고, 이 사실 확인서가 아닌 뭐 납세 증명서, 뭐 건축물 사용 승인서, 뭐 임시 준공 검사 확인지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 확인서 요것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서만. 여기에는 부동산 표시와 명의자 표시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돼. 요걸 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토지에 대해서 말씀 안 되고 건물만 되는, 이게 누차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질문 자체가, 문항 문제 자체가 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는 자인데, 요거 시장군수 구청장 요중 하나만 떼가지고 구청장 확인, 군수 확인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건물에 대한 거지 토지에 대한 적용이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 네 가지 신청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65조 1, 2, 3, 4호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1호를 따라가는 거지. 즉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됐음을 증명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안 돼. 그다음에 이전 최초이기 때문에 이전 등록 받은 자 안 된다. 다만 예외가 하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았을 땐 예외적으로 보존등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제2호는 종류 묻지 않는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경성 판결 다 돼. 판결 주문에 나와 있던 이유 중에 명시했던 이것도 묻지 않아요. 그럼 판결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된다. 피고적격 문제. 누굴 피고로 할 것이냐? 요 대장상 소유자 등록된 자를 피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 명의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장상 소유자라니, 소유자 있으면 좋지만 이 소유자란에 봤더니 비어있다, 우연히 특정할 수 없는 특수한 일제 일본 이름 몇 개 있다. 그럼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어떨 거냐? 토지의 경우는 국가를 피구로 해라. 그리고 여기 참고로 일본 이름도 있으면 이건 한 저기 우리 해방되면서 적산재상은 전부 다 국가로 다 귀속돼 버리기 때문에 국가로 피구로 해야 됩니다. 건물의 경우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의 경우는 건축 허가 명의자, 즉 시장 우수 구청장을 피구로 해야 돼. 이걸 서로 교차적으로 잘못 선택하면 다 틀립니다. 토지는 국가요, 건물은 시장 우수 구청장,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의 소유권을 증명, 이것도 토지 건물 다 공통. 이때 수용은 미등기 부동산만 해당되더라. 왜? 등기가 된 부동산은 실무상, 자 실무상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존등기하면 중복등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수용이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합니다.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하다고 한 것은 이것은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 구청장 자치구청장을 말합니다. 확인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인데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가 여기에 해당되고, 기타 납세 증명서나 사용 승인서나 임시 사용서 이런 일체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확인서에는 부동산 표시와 명의자 표시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총 네 가지의 신청이 열거됐고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이런 기본서 교재에서 153페이지에 보면 단독 신청이면 신청인에서 65조 1항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자. 이걸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세 번째 검은 점 있는데 보면, 자 대장 등본에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명인, 그 상속인은
보증이 할 수가 없다. 이전 등록을 받기 때문에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증이 한 다음 이전 등록을 해야 된다. 다만 대장상 이전 등록자이지만 직접 자기면 할 수 있는 예외.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았을 땐 예외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했어요. 그다음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각종 조서 있죠. 재판상 화해 조서, 청구 일락 조서, 조정 조서 이런 것들도 판결 같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이행 판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결 같이 보는 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공정 증서는 안 들어간다 했지. 소송이 상대방은 대장 소유자 등록된 자인데, 그래서 공나,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소유자라니 공나로 되어 있거나 누락돼서 특정할 수 없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토지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며,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 즉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된다. 건축허가명이 국가, 그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 이건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해당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것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이것이 중요하다. 건물 경우만 된다 했죠. 건물 경우만. 토지는 안 된다 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참고로 나와 있듯이 재산세 과세장에 발급한 재산증명서라든가 건축법의 사용승인서라든가 과세증명서라든가 임의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일치 안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첨부정보는 자 토지 건물의 표실 증명 대장등본 기본적으로 내야 되고 신청 주소증명정보 내야 되고 다 기본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보호등기 시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제3자 허가등이 생겨서 안 낸다. 즉 농지청이나 토지거래소에서 안 낸다는 거야.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 검인도 받을 필요 없고요. 의무자 없지 왜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아예 없습니다. 인감증명 의무자 없으니까 단독이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원인증명정보의 개념이 넓어져서 각종 대장등본도 다 들어간다 했어요.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보존등기를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데 만약에 공유 관계에서 이게 공유자 중 이름 자기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 이거 꼭 앞에서 이렇게 있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증이 많이 나온 게 신청서에 신청정보에 두 가지 없다 했죠. 등기 원인과 날짜 안 쓴다. 등기 원인, 원인일자 기재가 없다. 단독 신청이라고 했지만 예외가 하나 있어. 뭐냐? 직권. 그래서 그거 지금부터는 그걸 설명드립니다. 보존 등기를 지금 직권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 절차를 개시한 원리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여기서 첫째 신청, 두 번째 관공서 촉탁, 세 번째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 그다음에 명령 이의 신청 과정밖에 없다 했어요. 등기법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의 과목이지 단순 암기는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절차 역시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신청도 원칙이 공동신청, 예외가 단독신청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소유권 보증이 뭐라고? 이게 단독으로 신청해야 돼. 그런데 여기 직권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거. 이건 예외.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특수한 경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뭐냐?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가 된다. 이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처음 공부하신 분 전혀 모르시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 좀 올려서 건물 신축 중이에요. 신축 중 아직 미완성해도 돼요.
또는 신축했는데 순서는 보세요.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착공을 하고 공을 진행해서 완공. 완공하면 대장등불이 만들어져 사용승인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때 완공되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니까 요로 2로 건축물 대장등불을 첨부해서 소유권 보호조등기를 하는데 지금 이 미등기 상태다. 이게 미등기. 등기부는 만들지 않았어. 미등기 상태. 이 미등기는 무엇도 포함하나 미완성까지 포함된 게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를 대줬는데 얘가 부도나버렸어. 그럼 어떨 거냐. 갑이 돈을 받으려면 뭐 물론 유치권 행사한다 이럴만 하지만 자 먼저 여기서 장부상 이 갑이 돈을 받으려면 1억이라는 돈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집행 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판결을 받아야 돼. 지금 명령 받은 뭐에서 판결. 근데 판결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에 앞서서 임시적인 조치로 금전 채권의 경우는 가압류. 금전 채권 이외 청구면 가처분 한다겠죠. 가압류부터 먼저 해야 돼. 어디 하느냐? 가압류는 관할 지방 법원에 해야 돼. 관할 지방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해 주세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 가압류는 무슨 등기다? 촉탁. 관할 등기 촉탁해 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 해달라고 관할 등기소 촉탁을 하게 돼요. 촉탁. 그러면 이 등기소에는 등기관의 입장에서 바로 법원이 촉탁이 왔으니까 등기관은 바로 가압류를 해줘야 되겠는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디다 하는 거냐? 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등기부가 미등기. 나아가서도 미완성. 대장도 안 만들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떨 거냐? 그러면 등기관은 난감해졌죠. 법원에서 가압류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기록할 장부가 없잖아. 그래서 이때 등기관은 이때 직권으로 즉 요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하기 위해서 전제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표제부를 만들지 부동산 표시니까 표제부를 만들고 여기에 부동산 표시 건물 내역을 다 써줘야 되죠. 부동산 표시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 이게 미완성 상태였다 그럼 이거 다 단서를 달아줘요. 미완성 건물이다 이 말까지 써주죠. 이것은 나중에 사용 승인 받으면 말 써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금 문제는 요 갑구에 여기다 보호조등기 소유권 보존 보존 등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 이걸 직권으로 했다. 직권. 왜 직권했느냐? 바로 여기 가압류를 하기 위한 전제로 가압류 채권 1억 가압류권자 지금 갑이죠. 이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즉 촉탁으로 이건 촉탁으로 왔잖아. 법원 촉탁으로 온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보존했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보존 등기는 명의인으로 될자 이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데 않고 여기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명의자한테는 어떠냐? 자기 앞으로 등기가 만들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줘. 등기 완료 통지만 합니다. 이때 세금 안 냈으니까 미납 통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때 직권의 보존 등인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신청인이 없어. 등기필 정보는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해야 되는데 직권 보존 등기는 명의자만 존재할 뿐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기가 끝나도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로 되는 게 이게 바로 자 이걸 말로 설명하면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처분 제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되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 이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물론 이 경매는 강제 경매겠죠. 왜?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이니까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매 기입 등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회사 정의 절차나 화의 절차 다 포함되지만 이건 법무사 시험에 주로 언급되고 중개사 시험에서 이 정도.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보증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죠. 이때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건물이면 표제부를 만들고 자 갑부께 보증이 한 다음에 을구에 임차권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주택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는 여기 해당되지만 안 되는 것 중에서 가등기 문제하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 세무서장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촉탁 있을 때 이건 국세징수법 45조 제3항에 의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분 제한 등기 아닌 것 중에서 이제 가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등기는 부동산 전조래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주의할 게 뭐냐. 최근에 나왔던 것이 뭐냐. 체납 처분에 따라 세금 이 체납 세금을 안 냈다는 거. 체납 처분에 따라 바로 압류 등기 촉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어디에 이거? 이거 세무서에서 세무관서. 세무관서 관공서입니다. 압류도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럼 이때 원래는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해야 되지만 이건 국세징수법 조문 규정에 체납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하려면 이때 조문 내용이 소유권 보존 등기도 동시에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화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특히 주의해야 돼. 세금을 안 내서 체납으로 인한 세무관서의 압류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보존 등기도 세무서에서 촉탁하도록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 나중에 건물 이렇게 미완성건물 사용 승인 받으면 여기다 이것만 말소만 돼. 여기다 3번, 2번 말소. 원인은 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써주고 2번 지우면 돼. 이거 미완성건물. 그리고 가압류등기 여기서 만약에 돈을 갚았어. 갚으면 이 법원에 서류를 내면 법원에서 말소 촉탁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계획이 즉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로 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 공유자 중 1인 여러 공유 부동산 1인은 지분만 안 되고 전원 명의로 보증해야 된다. 신청 정보 중에 원인과 날짜 안 쓰는 게 특징이다. 그런데 이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더라. 이게 뭐냐?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의 지상권 전세가 안 돼요.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전제로서 직권 보존 등기 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등기가 소유권 가압류, 처분금 가처분, 강제 경매 기입 등기,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 있을 때는 전부 다 직권 보존이 대상이 되지만 주의할 게 가등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과 자 세금을 안 냈을 때 체납 처분을 했다는 압류 등기 촉탁했을 때 특히 주의하라는 이유는 저 체납 처분을 했던 압류 등기도 처분 제한 등기이지만 우리 국세징수법 45조 제3항 규정 자체가 세금 안 내서 압류를 촉탁하려면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을 하면 보존 등기도 동시에 촉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특수한 경우 때문에 시험에 몇 번 나왔다는 사실 알아둬야 돼요. 이게 그럼 155페이지 중간에 번 3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라고 양가로 3번이 나와 있죠. 그래서 미등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이건 직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토지 건물 똑같이 법원으로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도 역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을구해 줘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등기 끝나고 나서 이때는 등기 필정만 안 만들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보존 기재 예를 참고로 보시고 대표 예제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강론 처음 듣는 문제 많이 얘기했죠. 왜냐하면 강론에 가면 일반적으로 여기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처음 들 때는 없지만 여러 번 다시 보면 간단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깊이는 없어요. 일정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특히 또 권리등기 강론으로 가면 물권법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156페이지에 대표 예제를 보겠습니다. 26 기출문제죠. 소유권 보존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자, 아까 판결, 이거 판결이지 토지 건물 다 돼요, 이거. 근데 상대방 선택할 때 대장상 소유자니 공란이거나 특정할 수 없으면 토지는 국가를 상대, 건물은 시장, 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겠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적격이 잘못됐지.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2번처럼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할 경우는 그 등이 각 지분만 안 되고 전원명의로. 전원명. 지분만 할 수 없고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경우 당해 토지가 보존등기 신청이 소임 이후로 기존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유명한 판결, 이게 바로 이행 판결입니다. 말소유명한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동검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대해 보존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등기를 동시에 대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위신청에서 언급하는 것이고,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 촉탁했을 때 등기관 직권 보존등기 한 다음 주택임차. 여기서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도 직권 보증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출제가 보증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요 정도 내용을 다 소화하시고 나서 이제 원인별로 이제 이전 등기할 때 보존 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개설이 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타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주체가 바뀔 때 이전 등기하죠. 원인별로 이전 등기할 때 일부 이전이냐 전부 이전이냐 이 표현하고 일부 이전에서 부동산 일부와 차이점을 구별하면 되겠고요. 이전일 때 원인 매매 같은 흔한 유상계약 전형도 있지만 또 특수한 것들이 많죠. 상속, 유증, 진정명의 회복, 그다음에 무슨 수용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원인별로 특징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소유권 대상은 환매, 그리고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신탁등기, 이런 것들이 소유권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고요. 또 구분건물에 관련된 보증기 절차, 특히 구분건물 등기 중에서는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도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이 의외로 아주 방대하면서도 이게 12문제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 또 많이 포기한 경우도 있는데 포기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세법을 만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좀 열심히 해서 지적분을 보완하고 등기에선 절반 정도만 맞으면 다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합격한데 아무 지장은 없으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등기법은 다급하고 시간이 촉박하면 못하는 겁니다. 시간 있을 때 차분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 그 정도까지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복습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